영스 가족들이 어떤 답을 받으셨는지 한번 볼까요? 네. 나는 조선의 고모다 님.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. 찾은 거야? 이슬 짓고 하는 게 신상이 좋을 것이야. 당신 생일에 명품백 사주려고 그랬지. 유유유유. 고래? 기대할게. 어. 아~ 이거는 사실 몰랐는 게 나았을 텐데.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본의 서프라이즈가 더 좋았을 텐데.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이거 조작의 냄새도 납니다. 현실에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. 죄송합니다. 동심파괴자. 예. 동심파괴자 오셨다. 조선의 고모다님 죄송합니다. 예. 비록 캡처는 해주셨지만 아직은 저는 제 마음을 허락할 수 없네요. 예, 조금 아쉽습니다. 무슨 허락이야. 저희 이거 따뜻한 거 많이 오거든요. 아름다운 거. 네. 아 계속 오나요? 네, 덕선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. 아니 근데 이게 참 너무 아름다워서 네. 당신 생일에 명품을 사주려고 그랬지. 아 이거 어이구 세상에. 야. 근데 너무 좋네요. 뭐를 찾았다는 걸까요? 찾은 거야? 제 생각에는 비상금을 찾는 거죠. 아, 현금? 맞아요. 맞아. 이런 거. 불러댄 건 아니겠죠? 근데 과연 그 금액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. 명품백인데. 그렇죠. 예. 꽤 많았다. 자, 6264님. 그렇죠. 이거죠. 해주세요.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. 사랑해. 뭐야? 이건 안 훈훈해요? 아, 근데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. 아. 저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. 우주와 같아요. 무엇이든 다 포용 가능하며 무엇도 존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. 야, 진짜 내가 너 말 그럴 너무 줄 잘하신다. 알았어 이렇게 했을 때 사랑해. 약간 사랑해? 넘기려는 거죠. 그렇죠. 넘기려는 거. 아, 이거 넘기는 것도 있고 진심도 있고 모든 네, 게 다 이제 예. 이것이야말로 현실이네요. 100점입니다. 무슨 100점. 100점인지 모르겠다. 꼴뚜기란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아이디가 아니라 이거 그 저장돼 있는 이름이 네 꼴뚜기님 사랑해 남자친구 이름인 것 같아요. 거의 뭐 거의 납비세요. 지혜 극치입니다. 정말 그럼요. 진짜 솜사탕님 내가 오빠 그럴 줄 알았어. 왜? 오빠 친구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 소문냈다면서. 왜 그럼 안 됨? 나도 좋아한다고 소문냈는데. 오, 오 교회 이렇게 오빠로 또... 저장돼 있어요. 교회 오빠 하트. 또 이렇게 또 따뜻한 것이. 이거는 설레는 약간. 약간 그렇죠. 네, 그렇네요. 하지만 언니. 저 위에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게 위에 보이네요. 뭔가 잘못 보냈었나 봐요. 예,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보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라고 하셨을 수도. 아, 제가 너무나 저. 아, 악령이 아직도 제 뇌의 악령이 떠나질 않아갖고 의심 악령. 의심 악령. 아, 이분이 아 때가 많이 묻으셨네요. 예, 전 진짜 구마 의식이 필요합니다. 제 자신의 그 의심의 악령을 뽑아내야 되는데, 아 근데 이건 너무 훈훈하네요. 그러니까, 마치 그렇죠. 아니 이 문자 이번 미션으로는 절대 이런 달달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저희가 왜냐 매주 한 커플씩은 탄생을 했었어요. 맞아요. 문자 미션으로. 맞아. 엄청 훈훈했거든요. 예,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썸 타는데 조금 더 확실. 실수 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또 탄생을 하네요. 대단합니다.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는 꼬리를 하신다. 네. 그런 거예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자.